자, K리그 32라운드. 아, 또 재밌는 경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포항 스틸러스와 제주 유나이티드 경기. 아, 직접 또 포항, 또 고향에, 고향은 아니지만 고향팀 포항 스틸러스에 직접 현장에서 해설을 하고 오셨어요. 직접 다녀왔습니다. 게임이 너무 재밌어갖고 정말 기분 좋게 마무리하고 왔습니다. 네. 골이에요! 6번이나 외쳤던 그런 경기. 경기는 4대1로 원정팀 제주가 압승을 거뒀는데요. 제주가 좀 만만치 않습니다. 5경기에서 무려 4승 1패! 어떻게 보십니까? 제주의 상승세. 너무 잘하고 있어요, 지금. 거지 이제 끝에까지 오면서 팀이 더 끈끈해진 모습을 지금 점점 갈수록 보여주고 있고, 이번 라운드에 올 시즌 최고의 경기를 보여준 게 아닌가, 제주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제주가 시즌 초반에 이제 패부단 무승부가 좀 많았잖아요. 그게 이제 승점을 그래도 1점씩 차곡차곡 쌓은 게 지금 이제 순위가 5위까지 올라올 수 있는 그런 또 힘이 되지 않나 싶은데, 이 경기력 부분에서 봤을 때 제주가 이렇게 계속 올라올 수 있는, 최근에 폼이 굉장히 좋아질 수 있었던 그런 배경, 대체 뭡니까 이거? 일단 저는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첫째는 주민규가 최전방에 있다. 득점력 부분에서는 뭐 주민규라는 걸출한 스타가 있기 때문에 공격력의 득점까지는 오케이. 그리고 두 번째는 수비가 너무 끈끈하고 너무 진짜 방어 벽이에요. 벽 너무 탄탄해요. 그게 지금 제주가 잘 나가는 비결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번 경기에는 이제 제주가 약간 로테이션을 돌리면서 주민규 선수나 뭐 수비의 뭐 김호규 이런 선수들이 벤치에서 출발을 했는데, 일단 8명을 교체했어요. 그러니까 지지난 경기 네. 8명이나 맞더라고. 네. 그래갖고 물어봤더니 원정이고, 제주는 또 원정을 왔을 때 뭐 다른 팀보다 비행기도 타야 되기 때문에 더 힘든기 때문에 그냥 뭐 선수들 컨디션 보호 차원에서 로테이션을 돌렸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8명을 교체했다는 거는 솔직히 완전히 다른 팀을 보여줄 수 있거든요. 도박이었어요. 이건 진짜 뭐 아니면 도다. 8명이 바꿔가지고 잘 되면 진짜 선수들이 너무 두꺼워지는 거고, 이게 만약 실패했을 때는 더 팀이 깔아앉을 수 있는 분위기가 되거든요. 근데 도박에서 진짜 큰 성공을 거뒀네. 완전히 대성공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건 뭐 지난 얘기긴 한데, 이 올 시즌 중간쯤에 남길 감독과 이제 선수단 사이에 약간 좀 어떻게 보면 불화 이런 것도 있었잖아요. 그 시련들을 다 극복을 하고 코칭 스태프들과 선수단과의 그런 끈끈함 이런 것도 좀 생긴 것 같고, 진짜 비가 오기 뭐 땅이 굳는다고 지금 제주가 딱 그런 패턴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방에서 주민규 선수가 있지만은 이날은 또 이정문 선수라고. 와, 단단해. 와,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어 진짜. 키도 신장도 195예요. 그래갖고 저는 이정문 선수가 베스트로 들어왔을 때, 아, 이게 좀 뛰어가지고 많은 또 공격을 좀 풀어나가겠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제공권은 물론 뭐 발재간까지 보여주고 그리고 또 왼발로 득점까지 터뜨려주면서 본인의 역할을 120% 수행하고 주민규 선수가 교체돼 나갔는데, 이날 이정문 선수가 그렇게 최전방에서 잘 해줬기 때문에 게임이 잘 풀리지 않았나 그렇게 보고 있어요 저는. 이정문 선수가 정성훈 느낌으로 아예 딱 최전방에 딱 그냥 포진을 한 다음에 몸싸움 해주고 제공권 따주고 그리고 슈팅도 간간히 때려주고, 이런 게 파워 이런 면에서 봤을 때 정성훈 느낌이 확 나더라. 그리고 일단 그렇게 좀 할 수 있었던 게 지금 포항이 지금 골키퍼가 지금 최대의 지금 단점으로 꼽히고 있잖아요. 지금 강용호 선수가 부상으로 빠지면서 조성훈이랑 골키퍼가 나와가지고 게임을 띄워주고 있는데, 제주가 잘 간파했어요. 시작하자마자 조성훈 선수가 실수 아닌 실수를 범하면서 좀 많이 멘탈적으로 흔들린 상태에서 들어왔는데 더 흔들렸고, 그거를 제주 선수들은 어마무시하게 그냥 계속 막 두들겨 패드 느낌으로 계속 공격적으로 나오더라고요. 강현무 선수의 복귀가 굉장히 지금 좀 시급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오늘 아침에 이제 포항 관계자랑 좀 확인을 해보니까 강현무 선수의 복귀 시점은 아직 알 수 없다고 또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진료와 치료를 좀 병행하고 있고 발목 상태가 좀 안 좋기 때문에 좀 경과를 봐야 된다 그렇게 좀 이야기를 하는데, 뭐 조성훈 선수가 조금 더 이제 경기를 많이 뛰다 보면 뭐 경기 감각이나 이런 것들이 올라올 수 있으니까 저도 네. 잘 치렀으면 좋겠네요. 분명히 힘들고 답답하고 진짜 뭐 어디 지구멍이라도 숨고 싶고 할 거예요. 근데 저는 그렇게 좀 이럴 때일수록 더 좀 자신 있는 모습, 파이팅 있게. 네, 파이팅 있게 훈련할 때부터
좀 그런 모습 보여주고 혼자만의 개인 운동 좀 나가면서 좀 본인이 좀 마인드 컨트롤을 좀 가졌으면 진짜 실책성 플레이로 인해서 본인이 더 성장할 수 있다면은 지금 엄청난 경험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저는 좀 더 조동호 선수를 좀 포항 팬들도 그렇고 김기동 감독도 믿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본인만 거기서 좀 탈피한다면은 더 좋은 모습 보여주지 않을까 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직 23살, 98년 선수니까 뭐 조금 더 경기 경험만 조금 더 익히다면 점점 더 좋아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번 경기는 슈퍼매치! 수원 삼성과 FC 서울의 슈퍼매치 수원에서 만났습니다. 두 팀이 순위가 사실 이제 좀 만족스럽지는 않은 건 사실인데 분위기는 두 팀이 사뭇 달랐습니다. 홈팀 수원은 이날 경기 전까지 무려 11경기에서 1승밖에 거두지를 못했는데 반면 서울은 아닉스 감독 부임 이후에 3경기 무패 행진 1승 2무를 달리면서 꼴찌 탈출에 성공을 했어요. 경기를 어떻게 보셨나요? 일단 서울 얘기부터 할게요. 서울 경기를 보고 있자니 서울이 잘 나갔을 때 있잖아요. 리그 상위에 있을 때 딱 그 폼으로 돌아왔습니다. 선수들이 진짜 최종반부터 최후반까지 뭐 몸을 사리지 않는 팀에 헌신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패스플레이도 간결하게 가져가고 뭐 시원시원한 드리블, 슈팅까지 다 가져갔던 게 서울이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근데 이날은 조영수 선수가 또 펄펄 날았습니다. 뭐 최근의 상승세를 계속 이날 경기까지 굉장히 중요한 라이벌전까지 이어졌는데 최근 7경기에서 5골! 아닉스 감독 부임 이후에 4경기 3골입니다. 조영욱 선수 플레이 어때요? 수비수 입장에서 막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섰습니다. 조영욱 선수 섰고 내가 항상 조영욱 선수 얘기하는데 조영욱 선수는 한 골 터지면 계속 터진다 그랬잖아요. 제가 그러면 뭐 쭉쭉 나가는 거네. 네, 이게 더 많은 득점을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스프릿으로 나뉘고 나서도 조영욱의 컨디션에 따라서 서울이 더 높은 위치로 갈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조영 선수가 99년생입니다. 지금 22세밖에 안 된 선수인데 정말 서울의 에이스 역할을 지금 하고 있고 근데 이 선수의 프로 경력이 무려 111경기 출전 K리그. 와, 이거는 뭐 프로톡스 14골을 넣고 있는데 이 중에 5골이 최근 7경기에서 나왔다는 서울이 꼭 필요할 때 넣어주는 그런 알토란 같은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감독과 선수의 궁합이 지금 완전 딱 맞아 떨어졌어요. 아니수 감독도 조영욱 선수가 너무 이쁠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네. 이 둘의 궁합은 올 시즌 계속 이어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22세 룰의 혜택을 많이 받았다고는 하지만 FC서울의 조영욱 선수만 있는 게 또 그렇죠. 아니잖아요. 22세 이하 선수가. 그만큼 본인이 성실하고 진짜 열심히 하는 선수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라오지 않았나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조영욱 선수도 조영욱 선수인데. 저는 이날 만약에 저한테 숨은 MVP를 뽑아달라 라고 하면 저는 나상호 선수를 뽑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최전방에서 진짜 그렇게 많이 뛰어주고 팀에 헌신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그 갖고 있는 스킬을 보여준다는 거는 제가 수비 뒤에 서 있으면 너무 제가 만약에 오스마르 자리에 있어 그리고 앞에 나상호 선수가 그렇게 뛰고 있어 너무 든든할 것 같더라고요. 저는 나중에 제가 만약에 서울에서 한다면은 좀 나상호 선수 불러가지고 왜 이렇게 컨디션이 좋고 어떻게 지금 이렇게 몸이 좋은지 한번 개인적으로 물어보고 싶어요. 저는 수원은 수원의 아쉬운 점을 뽑자면은 지금 팀적으로 힘을 아예 못 받고 있다는 느낌. 네. 그래도 그나마 다행히 이제 부상에서 돌아온 권창훈이나 김건희 선수가 와갖고 이제 수원에 좀 활력소가 좀 막힌 숨통 혀를 좀 뚫어줄 것 같은데 그 전까지는 좀 너무 답답했다. 서울한테 완전히 지배당했다. 수원한테도 찬스 있었어요. 있었지. 그 찬스를 살렸더라면 어떻게 됐을지 모르겠지만은 그 찬스를 못 살린 것도 그 팀의 지금 안 좋은 분위기에 포함된다. 네. 그리고 서울은 또 잘 공략을 했어요. 포백 라인을 무르지 않고 압박을 앞에서 해주면서 좀 수원을 많이 당황하게 한 게 먹혔습니다. 이번 경기는 전북과 인천의 맞대결. 인천이 그래도 약간 최근 전통적으로 그래 전북에 좀 강한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날은 전북이 2대0으로 완승을 거뒀고요. 전북은 선두 울산과의 격차를 승점 1점 차로 계속 유지를 했습니다. 반면 인천은 4연패 빠져버렸네요. 전북 선수를 지금 잘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전북 팬들이 왜 계속 아쉬워하냐면은 늘 우승을 했던 팀이잖아요. 그냥
두들겨 패주길 바라는 거예요. 인천도 잘했어요. 잘했지. 네, 인천도 게임을 잘했어. 그러니까는 두들겨 패줄 수 있는 상대방이 이제 안 된다는 거죠, 저는. 저는 그렇게 보고, 전북에서 지금 날아다니고 있죠, 백승호 선수. 지금 세 경기 연속골을 넣었지? 아, 지금 김상식 감독의 진짜 믿음에 완전히 부응을 해주고 있는 게 지금 그래. 백승호 선수예요. 시즌 초반에 이제 백승호 선수가 약간의 우여곡절을 겪은 다음에 전북에 이제 입단을 하고 초반부터 경기를 그래도 계속 출전을 시키면서 K리그에 적응하는 시간을 줬고 팀에 적응하는 시간을 줬는데 진짜 점점 자신의 기량을 찾으면서 아 지금 이제 없어서는 안 돼 K리그 최강 전북이란 팀에서 주전 미드필러 자리를 완전히 지금 꿰찬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손준호의 느낌도 이제 살짝 나는 것 같아서 손준호 선수가 보여줬던 퍼포먼스를 백승호 선수도 이제 지금 계속 보여주고 있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우승 다툼에 있어서 백승호 중요한 키플레이어 선수입니다. 와 현재 지금 전북에서 수비형 미드필더를 보고 있지만 사실 바르셀로나 그 유학 시절 어린 시절에 굉장히 이제 공격적인 포지션에서 뭐 성장해 왔기 때문에 공격력이 충분히 있는 선수잖아요. 그런 모습을 최근 많이 보여주고 있는 것 같고 그러면서 이제 뭐 이번 경기는 이제 프리킥이었고 지난 경기에는 뭐 흘러나온 볼을 돌파해서 또 그 드리블을 하던 그 뭐 가속을 그대로 살리면서 그냥 굉장히 그물을 찌짓듯한 그런 또 득점을 보여줬는데 와 이 뭐 보면 진짜 날아다니고 있어요. 아, 전북 이제 더 좋아질 거예요. 가운데 백승호 선수 있고 최전방에 이제 골이 터집니다. 구스타고 선수까지 골이 터지고 있기 때문에 아 울산과의 이제 진짜 결승전이 아니죠. 울산과의 이제 거의 뭐 사실상 결승전 1-2 끄죠. 1-2 이제 맞대결이 맞대결. 제가 때 이제 끝까지 가고 두 팀이 만났을 때 저는 결정이 난다고 봐요 저는. 와 지금 우승 다툼도 굉장히 좀 치열한 승점 1점밖에 차이가 안 나는 상황이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 K리그 1입니다.